어떻게 이렇게 차량을 막 쓰셨나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막, 어차피 차는 나를 위해 존재를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게 자동차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막 쓰시는 게 맞으세요. 이렇게 마음껏 쓰시고, 그리고 여기에 훼손된 것들이나 교환될 것들을 교환할 필요성이 있을 때 그때는 그것만 교환을 하시면 됩니다. 저희만큼 이런 개선 부분들 리뱀핑 수준으로 개선해 주는 그런 업체들이 많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거 하는 시간보다 차량 한 대 더 만드는 게 더 좋습니다. 이윤이 더 많이 남지만 여기서 해를 뜨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정도로 막 쓰셨고, 이쪽도 훼손이 많이 된 상태였습니다. 여기도 훼손이 많이 된 상태라서 이거를 바꾸려다 보니 다른 거하고 색깔이 안 맞으니까 결국은 바꿔드리면서 전체를 다 통째로 바꿔드리는 리크 김미석 선생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오마이 캠프입니다. 지금 보여드릴 차량은 2019년 5월 달에 저희한테 5인승 2인치 정식 캠핑카로 제작을 한 투리스모입니다. 투리스모 11인승을 그 당시 5인승 2인치쯤으로 바꾸셨고, 아무래도 5인승이었다 보니까 사용을 하시다 보니 머리가 천장에 닿기 때문에 매우 불편함을 호소하셔서 지금 만 2년 만에 저희한테 오셨어요. 그때 2019년 5월 달 당시에는 저희가 200A급의 인산철 배터리를 파워뱅크식으로 이동식을 사용했습니다. 고정식을 사용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충전하는 속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주행 충전기로 하는데 한계가 있었고, 최근에 나온 배터리들을 보면서 배터리 업그레이드를 요청을 하셨고, 2인승에 차 안에 편안하게 앉을 수 있는 스타일의 업그레이드를 요청을 하셔서 저희가 이걸 해드렸고요. 장박을 하시다 보니까 이 위에 있는 거를 굉장히 막 쓰셨습니다. 그래서 상태가 굉장히 안 좋은 상태라서 저희가 이 위에 있는 부분들을 바꿔드렸어요. 이거 어떻게 이렇게 차량을 막 쓰셨나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막 잘 쓰셨어요. 저희는 오마이캠프는 저는 어차피 이런 것들은 소모품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데에서 직접 칼질을 하고 도마처럼 쓰신 거예요. 인출식 조리대라고 하고 여기에서 마음껏 하시고 이런 것들을 여기에 막 사용하시다 보니까 이런 훼손들이 많이 됐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저희가 부분들을 다 갖고 있고, 오마이캠프는 저희가 직접 모든 것들을 다 작업을 하기 때문에 이 안에 들어가 있는 부분들 이렇게 리뱀핑을 할 때 훼손된 것들을 다 교체를 합니다. 그냥 단순한 업그레이드가 아니라 거의 리뱀핑 수준으로 새 것처럼 원복을 시켜드려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차피 차는 나를 위해 존재를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게 자동차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막 쓰시는 게 맞으세요. 이렇게 마음껏 쓰시고, 그리고 여기에 훼손된 것들이나 교환될 것들을 교환할 필요성이 있을 때 그때는 그것만 교환을 하시면 됩니다. 그 오마이캠프를 이용하신 분들은 그렇게 교환하는 비용이 비싸지가 않아요. 제가 한번 오마이캠프 제품을 사용하셔서 그리고 나중에 리뱀핑을 받든가 아니면 단순한 업그레이드를 받을 때, 그럴 때 여러분들의 비용들이 크게 증가하지가 않기 때문에 제가 계속 얘기 드리는 게, 이제부터는 돈 들어갈 일이 크게 없습니다라는 거를 계속 얘기 드리는 게 거기서 그런 겁니다. 5인승을 있으면서 5인 의자가 막상 쓸 것 같았지만 뒤에 있는 의자를 거의 안 쓰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뒤에 있는 의자를 다 떼어버리고 지금처럼 뒤에 편히 앉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을 하셔서 이렇게 된 거고, 뭐 아무래도 전기시설 같은 것도 업그레이드를 하게 되면 매우 편합니다. 주행 충전기도 성능이 60A급이니까 그 전보다는 훨씬 더 용량이 크고요. 그리고 인버터도 3kW급을 넣어드렸으니까 그 전보다 쓸 수 있는 전기의 시설들을 더 다양한 곳들을 사용할 수가 있으니까 그만큼 캠핑이 편해지세요. 그러니까 장박을 나가신다 그러니까 장박 나가는 용도로 제작을 했고, 캠핑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지금 오실 때 입고 됐을 때 보면 이렇게 차량에 이 내부가 꽉 차 있게 그렇게 사용하고 계세요. 제가 이거 인출식 굉장히 많이 사용할 겁니다 라고 얘기 드렸잖아요. 위에 짐이 많더라도 인출되는 구조에 웬만한 것들을 다 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인출식 구조 굉장히 다양하게 쓰실 겁니다 라고 얘기를 드렸던 게, 상판의 훼손이 너무 심한 것 같은 경우는 저희가 뭐 이런 리뱀핑을 하면서 일부들을 바꿔드렸습니다. 차에 확실히 앉고 싶으시다 그러면 2열에 있는 의자를 빼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드립니다. 이거는 투리스모, 카니발, SUV 마찬가지입니다. 어중간하게 앉을 수 있게 해서 낮춰드리면 그 안에 수납 공간이 완전히 사라져요. 이것도 아니고 저거 죽도 밥도 아닙니다. 어중간하게 모양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제가 자꾸 얘기 드리는 게,
근데 혹시나 해서 2월 이전 남겨놨던 분들 상당수가 다 떼로 오십니다. 그러면 구조 변경까지 다 서류 절차가 다 다시 받아야 돼요. 그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갑니다. 아예 이걸 캠핑카의 목적이라고 한다 그러면 이동식 사무용 차량이, 업무용 차량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하시는 거는 장기적으로 더 불이익이 있어요. 아예 내가 캠핑카 용도라고 하면 캠핑카로 속편하게 구조 변경을 하시고 사용하시는 게 장기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더 이익입니다. 이게 검사 받을 때마다 뭐 조금씩 바꿨던 것들 다시 원복해야 되고 이런 불편함들이 없이 그냥 맨 처음부터 속편하게 허가 받은 대로 쓰시면 됩니다. 마음껏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거를 10년 이상 쓸 때 훼손됐던 거나 고장이 됐거나 이런 것들이 잘 AS가 잘 돼야만 여러분들이 큰 비용이 들어가질 않아요. 제가 그런 부분들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맨 처음부터 속편하게 아예 새 차로 오래 타십시오라고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근에는 새 차를 갖고 오시는 분들이 많이 늘고 있고 여러분들이 가져온 차들 제가 10년, 10년 자꾸 얘기하는 게 자, 2열에 있는 의자 변화 상태를 보여드릴게요. 우선은 뭐 건디션은 기존의 이동 파워뱅크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기존에 이제 무시동 히터는 독일제 에버스를 달아놨기 때문에 무시동 히터는 이제 문제가 없고 그전에 이동식은 늦다 뺐다 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었지만 지금처럼 고정식을 하게 되면 인사철 배터리를 내장을 하고 그리고 입출력 암페어수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3kW 인버터를 충분히 사용해도 무리가 없는 그런 사이즈가 돼요. 3kW 인버터에다가 저런 부분들까지 다 감안하신다 그러면 그 전보다는 캠핑을 하실 때 굉장히 편합니다. 그러니까 이동식 파워뱅크 같은 경우에는 그 버튼들이 파워뱅크에 붙어 있지만 저렇게 고정용으로 하게 되면 그 버튼들이 다 밖으로 잘 보이는 데에다가 이렇게 가지런히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전원을 껐다 켰다 하기가 그 전보다 굉장히 편해지신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 작은 동작 하나하나가 혹시나 꺼야 되는 거 안 꺼졌다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거를 대비해서라도 지금처럼 고정식으로 가는 게 훨씬 여러분들이 캠핑하시는데 편하다 할 수가 있죠. 자, 2열의 의자 부분 볼게요. 차에 편안하게 앉게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지면으로부터 수평한 공간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2열에 편안하게 앉기 위해서는 이렇게 접어서 차에 편안하게 앉기 위해서는 침상이 되게 쓰기 편해집니다. 이렇게 되면은 자, 이 공간이 2열에 편안하게 앉을 수 있는 자리가 되죠. 자, 2열을 접고 펴는 게 굉장히 간단하게 제작을 했습니다. 이렇게 2열 의자를 접는 게 굉장히 간단하게 이렇게 제작을 했어요. 요거는 테이블을 접으셔도 되고 안 접으셔도 되고 2열을 이렇게 간단하게 접을 수 있기 때문에 쓰시면서는 굉장히 편할 겁니다. 이렇게 쓰시게 되면 2열 확보가 되니까 사용하시기는 잠자리 확장하고 하는 거는 굉장히 쉬워지실 거예요. 그리고 한쪽만 반만 쓸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 놨으니까 한쪽에서는 테이블을 쓰시고 한쪽에서는 침상을 펴서 한쪽에서 잠을 주무시면 작은 공간이지만 이렇게 반반 나눠서 생활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탈바꿈을 했기 때문에 이전보다는 2열이 없어짐으로써 굉장히 내부가 편해지실 거예요. 과감하게 2열 안 쓰신다 그러면 빼시고 이 차를 편안하게 오랫동안 많이 사용하시는 게 최고의 장점입니다. 캠핑카는 무조건 편해야 됩니다. 사용하기 편해야 됩니다. 사용하기 편해야지 자주 나갑니다. 이게 뭐하고 아 그러면은 아 이게 다음에 갈까? 라는 생각이 조금이라도 들으면 안 돼요. 아 이거 모두 준비하고 모두 해야 되잖아. 아 그럼 다음에 하지. 이렇게 되면 안 돼요. 그냥 바로 타고 나가서 캠핑이 가능해야만 여러분들이 이 차를 누구보다도 제일 많이 써먹는 겁니다. 이 자동차는 다른 것과 달라. 이거는 폐철라든가 버려야 되는 소모품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소모품은 제일 많이 타는 게 최고의 이익입니다. 이 차량에 몇 천만 원이 들어가 있는데 지불된 비용 이상으로 충분히 활용을 해서 그 투자만큼을 뽑아내야 되는 게 그게 자동차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불편하게 만들어서 모셔둘 필요가 없어요. 이걸 어떻게든지 편하게 만들어서 제일 자주 쓰는 게 그게 여러분들이 장기적으로 굉장히 이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편안하게 2열을 확장하는 거. 이게 굉장히 간단하고요. 그 전에 2열이 의자가 있을 때는 이렇게 머리가 닿았을 거예요. 카니발이나 투리스모의 구조에서는 2열이 닿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태생이 그래요. 이렇게 2열 의자가 있는 상태에서 편히 앉을 수 있는 유일한 차량은 스타렉스 이상입니다. 스타렉스급 이상에서만 그렇게 앉을 수가 있어요. 이 차에 편안하게 앉고 싶다 그러면, 그리고 어느 정도 수납을 하고 싶다 그러면 2열 의자를 과감하게 빼세요 라고 얘기를 드렸던 거죠. 2열에 편히 앉아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그런, 그리고 확장을 하기가 되게 편하게 그렇게 제작을 했습니다. 뭐 그때 당시에 보다도 하드웨어나 이런 것들이 다 업그레이드가 됐기 때문에 편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존에 있던 구조물을 그대로 재활용하고 최대한 재활용을 하고, 훼손 상태가 너무 심한 거는 저희가 재활용을 할 수가 없으니까 교체를 하고, 이런 작업을 저희가 거의 리뱀핑 수준으로 해줬기 때문에 지금 바닥에 있는 부분들을 깔아드리고 했던 그런 비용들을 저희가 과하게 받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한번 오마이캠프 제품을 사용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저희가 해드릴 수 있는 혜택의 폭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이런 작업들을 저희가 교체를 하고 이러는 그 작업들을 저희가 직접 다 하기 때문에 해당 부품만 교체를 하거나 해드릴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고 다른 데 것들을 해드릴 그런 여력이 없고 저희 거 손님들만 이렇게 업그레이드를 해드리는 거죠. 그 전에 2열이 있었을 때보다는 훨씬 더 안에서 캠핑하기가 편하실 겁니다. 그리고 훨씬 더 뒤에 있는 테레비를 보고 그리고 침상을 펴고 하는 게 편하실 거예요. 가끔가다 쓰는 의자들을 혹시나 해서 갖고 다닌 게 사실은 그렇게 필요하지 않게 된다라는 거를 알고 오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한번 캠핑카를 결정을 하실 때 신중하게, 아 내가 장기적으로 어떤 게 나을까, 맨 처음에 한 방에 가시는 게 오히려 더 빠른 길일 수도 있어요. 오마이캠프는 여러분들이 어떤 선택을 하셨더라도 그 부분들을 다 대비를 해서 이렇게 리뱀핑을 해줄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을 다 준비해뒀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도 자 테이블들을 이렇게 만들어 놨죠. 침상을 반반 펴게 해놨습니다. 왜냐하면 카니발급이나 투리스모급에서는 침상을 반반을 이렇게 나눠드릴 수가 있어요. 한쪽에서는 테이블을 쓰고 자 간단하게 침상을 펴서 한쪽에서는 잠을 주무시고 한쪽에서는 테이블을 쓰시고 앉을 수 있는 반반 구조가 되세요. 차 길이가 있기 때문에 되는 거거든요. SUV급에서는 이렇게 해드리기가 어렵지만 E급에서는 저희가 충분히 해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테이블을 확장을 해서 침상을 확장하고 테이블들을 적절하게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제작을 해놨습니다. 이렇게 해놓으면 여러분들 나중에 기존에 있던 시설들 다 그대로 쓰고, 무시동이터를 처음부터 독일 걸 달아놓으니까 내구성이 어느 정도 되니까 지금 이렇게 리뱀핑을 할 때에도 재활용을 할 수 있는 것들을 그대로 재활용을 할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들 한번 제대로 꾸며놓으시면 크게 목돈 들어갈 일 없습니다. 거기에 제일 중요한 거 수납 구조입니다. 그리고 침상의 사이즈입니다. 이거 이 두 가지는 차의 내구 연한과 같이 간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렇게 생각하고 저희가 접근을 했기 때문에 나중에 이렇게 업그레이드 한 거 이분 같은 경우는 결국은 차 안에 편안하게 앉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오셨던 불편함을 이렇게 개선을 시켜드린 거죠. 그리고 장박을 하시겠다고 생각을 하셔서 전기 부분들을 저렇게 다 바꿔드렸고요. 오마이캠프 손님들이 유튜브 방송 같은 것도 그냥 하시면 좋다고 봐요. 그냥 본인이 봤던 것들, 재밌는 것들 하면서 유튜브를 하시는 게 나쁘지 않다라고 보거든요. 이 손님 같은 경우도 지금 유튜브를 시작을 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이 핸드폰의 기능이 굉장히 좋은 게 많이 있어요. 거기에 굉장한 기능들이 있습니다. 유튜브를 한다는 게 핸드폰 하나로만으로도 편집을 해서 동영상을 올리고 내 삶을 공유하고 나의 느낌을 공유하고 이런 과정들이 은근 되게 재미가 있습니다. 이런 걸 많이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IT 기기에 익숙해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나이 먹을수록 그런 새로운 기기에 더 익숙해지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 노력을 하더라도 젊은 사람만큼 되지는 않아요. 그렇더라도 노력조차 안 하게 되면 새로 나오는 기기들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이 손님 같은 경우는 제가 그런 얘기를 들어보니까 나름대로의 전국 투어 캠핑을 하는 그 노하우들이나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잡혀서 유튜브를 시작을 하셨다고 하거든요. IT 기기를 이용한 다양한 활동들을 하실 거를 저는 적극 권장을 해드립니다. 비교적 여기 식탁은 많이 안 쓰셨어요. 여기 식탁은 많이 안 쓰셨고 이쪽에서는 뭐 칼자국이 있고 그러니까 여기는 도마처럼 쓰신 것 같아요. 제가 이런 데 도마처럼 쓰시라고 했는데 이것도 제가 도마처럼 쓰시라고 했는데 이거는 막상 안 쓰셔서 그냥 원래 상태 거의 그대로 있어서 그냥 이거는 교체를 안 했고, 이거는 식탁으로 뭐 쓰셨던 것 같고 여기는 아마 도마나 이런 것들로 넓게 쓰신 것 같습니다. 제가 봐서 낚시를 좋아하시니까 여기서 회를 뜨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칼질이 많이 된 거 보면
여기서 회를 뜨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정도로 막 쓰셨고 이쪽도 훼손이 많이 된 상태였습니다. 여기도 훼손이 많이 된 상태라서 이거를 바꾸려다 보니 다른 거하고 색깔이 안 맞으니까 결국은 바꿔드리면서 전체를 다 통째로 바꿔드리는 그런 게 있었죠. 저희가 다 직접 제작하고 설계하고 만든 거기 때문에 이런 것도 교체하는 것들이 그렇게 크게 저희로서는 어려운 작업들이 아니에요. 기존에 갖고 있었던 그런 노하우들과 새로운 하드웨어가 나와서 더 튼튼한 하드웨어로 교체를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부터 또 다시 시작이다라는 생각으로 쓰시게 될 겁니다. 저는 뭐 이 손님이 저희 거 제품을 한번 써보시고 그 다음에 만족도가 다시 굉장히 높아질 거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렇게 열과 성의를 다해서 오마이캠프 엔지니어들이 만들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개선을 하면서 저희가 이런 핸들도 좀 편하게 원터치로 지금 바꿔드렸어요. 그래서 원터치로 이렇게 개선을 해서 한 번에 쉽게 열 수 있도록 바꿔놨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저희한테 리뱀핑을 맡기러 오시는 손님들을 대강해서 보내드리지는 않습니다. 저희만큼 이런 개선 부분들 리뱀핑 수준으로 개선해주는 그런 업체들이 많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거 하는 시간보다 차량 한 대 더 만드는 게 더 좋습니다. 이윤이 더 많이 남지만 이분하고 저희가 관계를 맺은 것들을 도와주기 위해서는 맞다고 판단하니까 조금 남다르고 불편했던 사항들을 더 나아지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애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리뱀핑을 해드리는 거지 사실 이런 부분들 해서 큰 돈이 되지를 않아요. 그러나 저희를 믿고 찾아오신 그 손님들의 입장에서 봐서는 이런 부분들 맞다고 해서 바꿀 거 바꿔드리고 했죠. 이 차를 받으러 오실 때에는 깜짝 놀라실 겁니다. 저희 손님들이 얘기하는 거는 실물을 보고 찾으러 오실 때 그 얘기를 하세요. 아, 잘 맡겼다 생각하시고 오신다고 할 수가 있죠.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이런 제품들을 만들어가는 저희의 재미이죠. 기술자들이 이런 제품들로 인정을 받는 게 최고의 천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뭐 말도 안 되는 그런 거품들을 만드는 게 아니라 저희가 만든 제품들이 여러분들한테 아낌없이 막 사용되는 게 저희의 최고의 천사라고 할 수가 있죠. 여태까지 왔던 차 중에 가장 막 사용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잘 사용하셨어요. 이렇게 막 사용하시는 거 좋아요. 나중에 이거 닳고 찢어지고 하더라도 제가 목재를 쓰는 이유는 기능상의 문제가 없지만 외관상 마음에 안 드니까 저희가 교체를 해드리는 거지 기능에는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막 쓰셨지만 저희는 이렇게 쓰신 거에 대해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2년 2개월 만에 오셔서 캠핑카를 업그레이드한 소리, 리뱀핑을 한 사례를 소개시켜드렸습니다. 상판 전체 바꿔드렸고요. 그리고 270A 인산설 배터리에 60A 주행 충전기, 3kW 인버터로 바꿨기 때문에 이제부터 장박을 하실 때 그렇게 고생하지 않으셔도 되는 그런 차량이 되겠습니다. 자, 오마이캠프를 이렇게 믿고 오신 분들, 이분들은 캠핑카에 대해서는 전혀 앞으로 걱정할 게 없으세요.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도 가격을 부풀리거나 하지 않고 딱 정해진 가격에서 해당되는 부분들만 교체를 해드리니까 여러분들이 캠핑을 하시더라도 오마이캠프 고객은 앞으로도 크게 돈 들어갈 일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들을 제가 보여드리는 사례가 돼서 소개를 시켜드립니다. 자, 트리스모 5인승 캠핑카를 2인승 정식 캠핑카로 업그레이드한 사례를, 리뱀핑을 한 사례를 소개시켜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